네, 이어서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마을 살리기 민관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김남순 시민기자입니다. 전남 낮에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민관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과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발제자로 나선 민현정 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혁신이란 게 뭐 달리 있겠습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가치관에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을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마을 활동가와 전라남도 광주 전남 연구원이 함께하였습니다. 전라남도의 직접적인 현안인 고령화, 노인 복지, 저출산, 마을 소멸 문제 등과 마을 공동체 활동가의 사례를 공유하고 민간이 함께 향후 정책 제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장 빨리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 인구 비율이 최고인 곳이 전남이라고 합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그 뭐 주변에 가지고 이제 면 소재지에다 나주시에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 많이 해놔도 우리는 그걸 누리지 하나도 누릴 수 없다. 마을은 마을마다 특성과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이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해결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계신 중간 조직들이라고 봐요. 전라남도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장의 참석자들은 마을은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하며 경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0인 온탁 토론을 통해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남순입니다.